볼까?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최저임금이란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임금 노동자가 일을 하고 받아야 될 최소한의 임금이거든. 우리도 최저임금을 받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임금 노동자로서, 언론 노동자로서 최저임금을 가지고 생계를 꾸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 노동계 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10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고,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국민 대다수의 생계가 달린 굉장히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선거철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오른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거고, 이 일환으로 작년에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서 7,530원까지 올랐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건데, 최저임금이 오르고 여기저기서 뭐 되게 소란스러웠지, 언론 보도만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여겨질 가능성도 커. 최저임금이 올라서 뭐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 뭐 중소기업이 경영이 뭐 위기가 온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과거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넘쳐나고 있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는 이런 최저임금 인상 국면에서 논의가 진행이 된 거거든. 맞죠. 이제 국회에서 진행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의는 말 그대로 이제 최저임금을 산입하는 범위를 확대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한 달 월급을 보면, 월급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이 최저임금 155만 원에 상여금, 정기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 원, 때로 1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이 사람이 한 달에 이제 받는 최종 통장에 월급 통장에 찍히는 비용은 187만 원이 되는 거지. 여기 이제 최저임금이 10%가 오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한 달에 기본급으로 173만 원 정도를 받게 돼. 여기에 기존에 받았던 정기상여금 20만 원과 식대 10만 원을 포함하면 이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오름으로써 203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는 거야. 최저임금 오르기 이전에 보다 2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더 받게 되는 거지. 근데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르면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논의 때문에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가 된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최저임금 이제 산입 범위에 상여금까지가 포함이 돼버리게 되는 거야.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상여금이 포함돼버리면 임금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지.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들, 노조에 가입돼 있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에 굉장히 타격을 주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굉장히 반발하면서 국회 기습 시위까지도 벌이고 강한 입장들을 표명을 하고 있지. 대다수 노조에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약간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직된 조합원들은 최저임금이 상여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기의 임금이 결정되는, 생계가 결정되는 일이라서 노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거지. 일부 그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과 여당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 상황에 반발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논의하자라는 안을 제시한 거지. 국회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 입장을 밝혔지. 국회에서 이제 산입범위를 해결해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습 시위 끝에 사회적 대화, 그러니까 노사정 대화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보이콧을 하는 초강수를 둔 거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워낙 친기업 정책들이 많이 있었어서
민주노총은 계속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들을 밝혀서 대화 물꼬가 터지는가 싶더니 이제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버린 상황이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노동계와 그 여당, 정부의 대립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 핵심 사안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도 있죠.